잠깐의 정치는 임금의 명 때문이요. 벼슬을 팽개치고 한밤중에 산으로 돌아온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기 위함이라. 속세를 떠났음에도 고통받는 백성들을 저버릴 수 없었고 고국의 영웅으로 전쟁에 임해서도 선사의 면모에서 벗어난 적 없는 조선의 선승 사명대사. 해인사 홍지암에는 이러한 사명대사의 얼이 지금도 오롯이 서리어 있다. 예로부터 조선 팔경의 하나로 손꼽혀온 가야산. 세종실록 지리지는 가야산을 형세가 천하에 뛰어나고 지덕이 해동에 견줄 짝이 없다고 찬탄하고 있다. 신라 말의 대학자 최치원이 이곳에서 신선이 되었다는 옛 이야기는 여전히 홍유동 계곡 물줄기를 따라 흐르니 신선의 흔적을 쫓듯 가야산 소리길을 따라 자박자박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쉼없이 들려오는 물소리 새소리에 시시비비 벗어날 틈 없던 귀가 씻기우고 속세의 먼지마저 호를 털어낸 나그네의 마음은 가벼이 해인사에 다다른다. 가야산 수승한 기운 속에 고승 대덕들이 머물며 부처의 삶을 살다간 곳 해인사. 신라 의상대사의 법손인 순웅, 이정 두 스님이 창건한 해인사는 해인산맥의 경지를 상징하는 화엄 십찰의 한 곳이자 고려가 남긴 세계 유산 팔만 대장경을 간직해온 법보 종찰로 오랜 세월 한국 불교의 성지라 불려온 곳이기도 하다. 가야산은 해인사를 중심으로 여러 고승의 자취가 서린 유서 깊은 암자들을 품에 안고 있는데 해인사 일주문에서 200m 남짓 떨어져 있는 홍지암 역시 그러하다. 홍지암의 정문격인 보승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눈길은 주련으로 향한다. 3일 공행은 불역군명이요 야반 귀사는 불부사훈이라. 임금의 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으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다시 산사로 돌아왔다는 내용이다. 입적하기 전 3년 동안 이곳 홍지암에 머무셨던 사명대사의 개송이다. 광해군 2년 사명대사가 세수 67으로 열반에 들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은 대사의 열반을 애도하며 자통 홍제존자라는 시호를 내리고 이곳에 비를 세우게 했다. 홍지암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광해군이 내린 시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암자가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삼영대사가 열반에 들기 3년 전인 1608년에 터를 잡고 해규 선사가 지었다는 이야기로 미루어 어림잡아도 500년 가까이 홍지암은 대사의 어를 기리며 이 자리를 지켜온 셈이다. 삼영당 유정. 역사는 스님을 스승 서산대사와 더불어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임진왜란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승병장으로 기록하고 있다. 대사가 이 땅에 머물던 시기는 왜의 침략으로 만 백성이 전쟁의 화마에 휘밀려 고통받던 시절이었다.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출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 스님은 묘향산에서 서산대사의 법을 이은 뒤 금강산, 태백산 등지를 다니며 수행 득도한다. 그러던 중 1592년 임진년의 왜란이 일어나자 대사는 스승과 함께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고 난이 끝난 후에는 직접 일본으로까지 건너가 전란에 잡혀간 조선인 3,000명을 이끌고 귀국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다. 젊어서는 승과에 급제하고 뛰어난 학식으로 많은 유생들과 교류하며 불교는 물론 유학과 노장 사상까지 두루 섭렵했던 삼영대사. 이미 불도를 이뤄 불국토의 선경을 논일던 대사에게 지천명을 앞두고 찾아온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지. 모든 백성이 동원돼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적군을 막아야 했던 급박한 상황에서 탄탄한 조직력으로 뛰어난 전과를 올렸던 조선의 승병들. 삼영대사는 그 중심에 있었다. 허나 아비규환의 지옥에서 파사 현정하는 마음으로 내건 승명의 깃발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으리라. 홍지암 영자각에는 삼영대사와 스승 서산대사 그리고 같은 서산대사의 제자로 임진왜란에서 승병으로 활약했던 영규대사 등 16분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이 생의 성부를 미루더라도 중생을 구하겠노라는 자비심으로 지옥불에 뛰어든 지장보살처럼 기꺼이 전쟁의 불길 속에 몸을 던졌던 스님들의 지극한 호민정신이 진영의 형형한 눈빛 속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세상사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암흑의 시기가 지나고 온 국토가 전란의 상처를 치유해가던 1610년 8월의 어느 날, 삼형대사는 마지막 설법을 마친 뒤 홀연히 열반에 들었다. 세속에서의 인연을 마감하며 대사가 남긴 임종계는 이러하다. 흙과 물, 불과 바람이 모여서 된 이 몸, 이제 참된 나에게로 돌아가려 하네. 무슨 까닭에 부질없이 오가며 이 헛개비 같은 몸을 수고롭게 하리요. 내 이제 고요히 인멸에 들까 하노라. 삼형대사의 행장이 적힌 비에는 열십자의 상처가 남아있다. 일제 강점기, 여전히 대사의 법력이 두려웠던 것일까. 일본인 경찰서장이 항일정신이 어려있다 하여 파손한 것을 복원해 오늘에 이른다. 대사의 비문은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허균이 지었는데 당대의 석학답게 문장이 아주 빼어날 뿐더러 대사의 행장이 자세히 기록돼 있어 사적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한다. 도심 일월명, 도를 품은 마음은 밝은 달과 같다 했던가. 삼형대사를 비롯해 불도를 이루기에 수행정진하며 홍지암과 가야산을 도로 밝히던 많은 옛 선사들의 자취는 이렇듯 한없이 소박한 부도탑에 남아 열반 적정의 평온함으로 세파에 찌든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니 그 고요함에 절로 숙연해진 나그네의 마음에도 번뇌가 사라지고 평온이 깃든다. 하늘 위를 유유히 흐르던 구름마저 잠시 발길을 멈춰선 자리. 그 자리에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설해당이 있다. 경전에 이르길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간절히 그 이름을 염하는 것만으로도 중생은 서방 극락에 이른다 했다. 한 번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언젠가 떠날 때가 오게 마련이니 감히 이 생의 성불을 꿈꾸지 못하는 범부 중생들에게 이보다 더 큰 가피가 어디 있겠는가. 허나 부처의 길을 가리라 서원한 수행자에게 예토와 정토는 결코 둘이 아닐지니 중생의 번뇌 망상이 온전히 멈출 때 우주의 참 진리 깨달음의 세계가 여실히 드러나물 나아가 이 자리 그대로가 극락이요 정토임을 노승은 조용히 삼매에 든 채
무언의 설법으로 펼쳐 보인다. 삼형대사가 조선시대 홍지암을 대표하는 고승이라면 현대의 고승으로는 이분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한평생 올곧은 수행으로 중생을 정법의 길로 이끈 큰 스승 자운성우 대율사. 선교일에 두루 밝았던 스님은 계율을 거울 삼아 앞으로 지을 허물까지도 경계하라 가르치며 일제 강점기 흐트러진 이 땅의 불교를 바로잡은 한국 불교 계맥의 중흥조이자 이 시대 불교계의 거목이셨던 지관 대종사의 스승이기도 하다. 가야산 깊은 골, 홍지암의 어둠이 깃들고 어느덧 휘영청 떠오른 달빛이 암자의 밤을 밝힌다. 홍지암을 지켜온 수많은 스승들이 그려왔듯이 스님은 홀로 목탁을 든다. 수없이 반복되는 그윽한 목탁 소리에 세상 만물이 편히 잠들리라. 산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맑고 고요하다. 흐르는 물마저 차분히 제 목소리를 낮추니 불필요한 삶의 부스러기를 모두 떨쳐낸 이들의 평온한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청아한 아침바람에 태양은 시시각각 환하게 제 빛을 발하고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자 제 자리에서 오늘도 제 몫의 하루를 보내리라. 옛 선사들은 말한다. 보다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지금 양손에 움켜진 그것들부터 내려놓으라. 마음밭 무수한 잡초들은 뽑아내고 그 자리에 부지런히 자비공덕의 씨앗을 뿌릴 일이다. 당장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하여 조급해하지도 말라. 언젠가는 청초한 꽃 한 송이 반드시 피어날지니.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전란을 이겨내고 부처님의 정법을 피워낸 삼형대사. 대사의 굳은 정신은 언제까지고 이곳에 머물며 홍지암을 찾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건네리라.